와, 날씨 뭐지? 와, 씨. 와, 날 미쳤다. 아, 더워. 아, 따뜻해라, 씨. 아야. 아, 더워라, 씨. 그래도 내 실경기면은 충분하지. 안 덥지, 춥지. 긴팔 챙겼지. 군우 없으니까 조용하다. 우리 분위기 메이커가 없으니까. 선수들 제가 없어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지각야구 파이팅! 여자야구 파이팅! 분량 너무 없어. 야, 시합 안 나가는 사람들 좀 떠들어. 마, 좀 떠들어라. 뭐? 뭐? 또 시키네, 진짜. 아, 또 딸 새끼가 또. 뭐, 잘 안 되지나. 뭐, 잘 안 되지나. 기다려봐라, 좀. 아, 막. 근우 형이 전화한 거예요? 온 거예요? 또 시키네, 또 전화하라고. 야, 어디고, 캐나다가. 캐나다. 코리아네, 코리아. 다들 긴장했나, 오늘 잘해. 누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노? 오늘 다 잘해야 된다. 오늘 게임 중요하다. 아, 송대야. 축구도 없잖아, 이런 데야, 고장에. 근데 그건 미안한데, 요즘 야구는 별로 못하잖아. 요즘 야구는 별로 못하잖아. 아니, 내가 또 왔다니까. 뭐 좋아. 기다리면 대구야. 저 지금 몇 시인데, 캐나다? 야, 여자 야구 화이팅 한번 해줘. 하나, 둘, 셋. 안녕. 예. 안녕. 예. 안녕. 막 여자 야구 화이팅 하라고 지우. 자, 여자 야구 화이팅 한번 좀 들리게. 하나, 둘, 셋. 여자 야구 화이팅. 야, 야, 반드시고 가지 마. 잘하고 온나. 뭐 할 거 없으면 게임 브리핑이나 하겠습니다. 네. 코너 속에 코너가 됐어 이제. 태근 형의 브리핑. 예. 어, 어디랑 하죠? 동국대. 오케이. 자, 동국대랑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거든요. 첫 번째는 투수들. 제가 다섯 경기 정도 봤는데 무지하게 뛰어요. 몬스터즈 투수가 우리한테 진짜 죽이려고 던지는구나라는 그 견제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. 두 번째는 내야 수비. 투스트라이크 때 컨택하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내야수들이 땅볼 처리를 얼마만큼 잘해주느냐. 요거 키포인트 두 가지. 또 세 번째는 이 팀 역시 작전의 전환이 굉장히 심해요.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길게 잡고 요거를 좀 유심하게 보면은 이제 히팅으로 전환하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. 이상입니다. 파이팅 하십시오. 저녁부터 열심히 하네. 끝! 쉬게. 그리고 오늘 경기 되게 중요한. 맨날 중요한데. 네. 여기다가 안 중요한 경기 어디 있었나? 어? 오늘 경기가 노 방출전이에요. 오, 맞아 맞아. 이번 시즌 방출자가 없다고요? 20 경기까지 우리가 7승 3패 하는 거니까. 오늘 만 이기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. 그죠? 그러니까. 어, 리멤버 리멤버야. 오늘 경기 중요하다 그거. 야, 날도 온데 빨리 하자. 갑시다. 나 이제 못 보러 갈게. 네. 아, 오케이 오케이. 같이 가. 영무가 선크림 좀. 아, 더워, 씨. 아, 너무 더워, 이 춥다, 오늘 날씨가 좀. 이건 아니잖아, 이건 아니잖아. 아, 왔다. 말할 힘도 없어. 아저씨들 텐션 떨어지네, 날씨 때문에. 오늘 저 단장이 오디오가 많이 필 겁니다. 네? 오디오가 많이 필 거야. 경기만 이기세요. 그래요. 네. 오디오 없어도 돼. 재미없어도 돼. 오디오 없어도 돼. 음악 넣으면 돼. 음악 넣으면 돼. 히또. 아, 마지막 히또네. 히또. 와, 세 개. 오늘 웬일로 잘 맞지? 좋은데요? 이런 느낌 처음인데? 힘도 힘 잘 실었어.
야, 문호 잘 친다. 요즘 많이 하고 왔네. 애들 연습 안 시키고 지만 하는 거 아니야? 지만 잘 쳐. 아, 너만 잘 치지 말고 애들도 가르치라고? 야, 운이 잘 쉬었네. 잘 치네. 잘 친다. 잘 친다. 좋은데? 연습을 샷샷하나 봐. 좋아. 문호 잘 쳐요? 연습했어요? 힘이 나와 도네. 괜찮아? 아유,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텔레비전 본 사람이나 해설만 듣고. 저야말로 감독님을 진짜 TV에서만 제가 봤었어요. 아이고. 동국대학교가 그 불교 쪽 학교로 네.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스님들이 하시는 명상 수업을 네. 5일 동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. 사실인가요? 네. 물론 애들이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좀 피곤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 프로 같아요. 아니 감독님은 해태 시절에 8번 우승하시고 지는 걸 이해를 못 하시네. 여기 와서도 지금 우리가 9번 우승했나? 와. 그래서 상당히 접은 걸 별로 해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좀 많이 뛰는 야구를 하고 작전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애들이 창의롭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. 아, 거의 다 그림을 그려서. 뭐 그래서 저는 돌에서 죽은다 해서 뭐라 그러지도 않고 뭐 밭에서 죽은다 해서 뭐라 그러지도 않고 알아서 이렇게 이런 야구를 잘한다. 그러니까 이 조직도가 그래도 괜찮습니다, 애들이. 오이.